뇌피셜! 전생 당연히 있죠. 나는 없다라고 생각해.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프린세스 솔비 없고 로마의 길을 알고 있는 거예요. 로마 공주라는. 측면에 걸어 볼 수 있나요? 전생을 보겠습니다. 오, 좋다, 좋다. 슈리 베리? 화려한 장관스 보시죠. 공주가 된 건가요? 구독 안 하고 보는 사람 미워할 거야! 전생에서 못 깨어나는 거 아니겠지? 뭔가 기분 되게 좋았다. 속이지 마. 어떻게 보여주고 다 얘기해. 나 지금 체면 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야 걸리지 않았는데 벌써 걸려. 감수성이 높으셔서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농사지었다. 농사지었다. 이제 천천히 심호흡을 해보세요. 심호흡할 때마다 내 몸에 무게감이 점점점 빠져나간다고 상상해보세요. 내 몸이 점점점 텅 비어갑니다. 하나, 둘, 셋. 자, 어느 빌딩 꼭대기층 문 위에 이런 푯말이 붙어 있어요. 전생 엘리베이터. 당신의 전생까지 내려가는 전생 엘리베이터입니다. 이 손가락 끝으로 버튼을 살짝 누르고 계세요. 버튼에 반짝하고 불이 들어왔어요. 불이 들어왔어요. 자, 그대로 누르고 계세요. 좋아요. 자, 지금 2층에서 한층 한층 내려갈 거예요. 한층 한층 내려갈 때마다 당신이 살아온 시간들이 1년 1년 거슬러 내려갈 겁니다. 1년 1년, 22, 21, 20. 아래로 아래로 내려갑니다. 4, 3, 2, 1. 자, 당신이 태어나서 기억할 수 있는 가장 어린 시기를 거슬러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시기에 스쳐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까? 엄마가 되게 힘들어하는 거. 엄마가 힘들어해요. 몇 살이에요, 지금? 지금 막 나온 것 같아요. 이제 막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엄마가 힘들어하시는구나. 좋아요. 이제 엄마 힘들어하는 그 장면 뒤로 하고 이제 더 아래로 내려갑니다. 더 아래로 내려갑니다. 자, 전생문이 있는 지하 2층으로 내려갑니다. 지하 2층. 자, 하나, 둘, 셋. 전생문이 스르르 열리고 한 걸음 빠져나와서 신발부터 위로 당신의 차림새와 모습을 봅니다. 어떤 신발과 어떤 차림새를 하고 있나요? 외국인인 것 같아요. 외국인이에요. 자, 당신은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여자요. 여자예요. 어린 여자입니까? 어른입니까? 소녀. 소녀예요. 소녀라면 한 15살 정도일까요? 네. N 같은 옷 입고 있어요. N 같은 옷? 네. 좋아요. 당신의 이름을 떠올려 보세요. 되게 특이한 이름이에요. 네, 말씀하세요. 쉬. 네. 쉬요? 슈리. 슈리. 슈리베리? 슈리베리. 좋습니다. 슈리베리. 자, 슈리베리. 네. 네. 어느 나라일 것 같아요? 너는 전생에 로마 공주였대요. 프린세스 솔비였고 아이스 프린세스였어요. 그 로마의 길을 제가 알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나라일 것 같아요? 핀란드? 핀란드. 자, 집을 보면 당신이 귀족인지 평민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크진 않아요. 크진 않아요. 크진 않아요. 시대는 어느 정도 시대일까요? 1728년? 1728년, 네. 자, 성장한, 성인이 된 20살의 슈리베리에게 가볼게요. 자, 20살, 성인이 된 슈리베리는 뭘 하고 있나요? 왕관 쓰고 있어요. 왕관을 쓰고 있어요? 공주가 된 건가요? 아니요, 결혼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혼을요? 아, 결혼을 혹시 아주 왕자와 결혼을 하는 건가요? 왕자인지 모르겠는데 되게 네. 부잣집이에요. 아주 부잣집? 네. 자, 그 신랑 모습 보세요. 신랑 뭐 어떻게 생겼나요? 잘생겼어요. 잘생겼어요? 네. 그 신랑은 뭐 하는 사람인가요? 말 타는 사람. 말 타는 군인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 좀 군인 중에서도 좀 계급이 높은 군인인가요? 네. 아, 그래요? 빨간색 걸분 입고 있어요. 10년을 훌쩍 넘어서 30살의 슈리베리에게 가보겠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나요? 화려한 궁전. 화려한 궁전? 그 궁전의 가장 높은 사람입니까? 아니요, 할아버지가 있어요. 할아버지가 있어요. 할아버지는 왕인가요, 그럼? 남편의 아빠. 아, 남편의 아빠? 슈리베리는 남편과 사이가 좋습니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좋은 건 아닌 것 같고. 10년을 더 건너뛰어서 40살로 한번 가볼게요. 40살의 슈리베리. 자, 하나, 둘, 셋.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나요? 남편이 바뀌었어요. 남편이 바뀌었어요. 아, 그 전 남편이 죽었을까요? 죽은 것 같진 않아요. 죽은 것 같지 않은데 왜 바뀌었을까요? 시아버지랑 사는 것 같아요. 아, 아, 왜 시아버지와 살고 있어요? 남편 어디 갔어요? 남편 싸우러 갔어요. 아, 전쟁 나갔어요, 남편이? 네. 남편이 전쟁 나왔어요. 핀란드하고 어디가 싸우는 전쟁인가요? 러시아. 러시아? 네, 좋아요. 자, 이제 10년 더 건너뛰어서 50살의 슈리베리에게 가볼게요. 50살. 전쟁이 끝나서 남편이 돌아왔나요? 네. 아, 그래서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요? 50살인데. 왕실에서 살고 있어요. 왕실에서? 네. 아, 왕실에서 살고 있고. 그 생의 마지막 순간으로 가볼게요. 자, 하나, 둘, 셋. 지금 내 곁을 누가 지켜주고 있나요? 아들도 보이고. 아들도 보이고. 아들도 보이고. 또 누가? 엄마도 보이고. 엄마요? 엄마가 계속 살아 계시네요. 지금 슈리베리 지금 마지막 순간인데 몇 살입니까? 슈리베리는 몇 살입니까? 68살. 68세요. 아, 68세. 당신은 마지막으로 어떤 유언을 남기고 싶나요? 그냥 너무 바라보고 행복해요. 행복해요. 아, 정말 후회 없는 삶이었다. 너무 편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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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행복했어요, 그죠? 너무 행복했어. 자, 그 내 마지막을 지켜주는 사람 중에 누가 제일 마음이 가나요? 엄마. 엄마. 아, 엄마. 엄마 두고 가는 게 너무 미안해, 그죠? 이제 영혼 상태로, 영혼이 돼요. 영혼 상태로 쭉 하늘로 올라가세요. 하늘로 쭉 올라가세요. 자, 슈리베리의 영혼이 하늘로 쭉 올라갑니다. 천천히 눈을 뜨세요. 하나, 둘, 셋. 그 사람 들어왔어? 네. 슈리베리! 슈리베리! 되게 이상하다 느낌. 야, 와, 영화 보는 줄 알았어. 네? 영화 한 편 보는 줄 알았어. 스트로베리랑 약간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헷갈렸나? 아니 뭔가 그 슈베르트 같은 그런 이름이었어. 슈리베리. 섞였나 본데? 근데 너무 신기하다. 나는 아까 그 남편분하고 헤어지고. 시아버지랑 싸우다가 막장 들어간 줄 알았지. 혹시 흥으로 들어간 거 아니야? 아니, 아니. 오리지널이다. 제가 이걸 혹시 제 이야기를 제가 꾸며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무의식적으로 그냥 나오는 얘기거든요. 익숙했던 어떤 무의식의 기억을 내가 말로써 꺼내는 거예요. 근데 저 핀란드 이건 좀 잘 몰라요. 우리 한번 가봐. 핀란드에서 나중에 뭐 진짜 있으면 그거 제보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 혹시 아시는 분들 있으면 여기 제보 좀 해주세요. 댓글 좀 달아주세요, 여러분. 슈리베리인가? 슈리베리. 슈리베리 씨가 혹시 진짜 생존 있었다면 제보 좀 부탁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내 비전은 어떠십니까?
오른쪽에 아이를 꾸민 것이 되시고 지금 바로 투표하세요. 아는 것이 즐거워진다. 내피셜 구독 꾹, 좋아요 꾹, 댓글 짠.